버핏이죠. 이분 매년 세계 최고 부자 탑10 안에 꼭 들어가십니다. 2017년 올해 세계 3위의 부자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돈만 많은 그러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기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매년마다 이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약 두세 시간 정도 인생과 세계 경제와 투자를 논할 수 있는 그 점심 식사,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이것이 경매에 나옵니다. 이틀 전이었죠.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 낙찰가가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껌값이니까 안 놀라시겠지만 30억 원이에요. 30억 원.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이 워렌 버핏. 그런데 그가 주는 아주 귀중한 원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가 말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25개를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25개의 내 인생의 목표. 두 번째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머지 20개 동그라미 치지 않은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20개, 그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번잡스럽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가치보다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영혼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요, 둘째로도 기도요, 셋째로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찾아뵙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언을 구합니다. 마찬가지죠. 크리스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 공경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뜻만을 추구하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사람, 세상에는 멋진 사람이라고,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불신자와 비슷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것이지요.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대규모 전쟁을 벌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은 남이 아니에요. 먼 혈통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 형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죽을 고생 대대로 하고 겨우 홍해 가르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비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중에 약하고 병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말렉을 저주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고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뼛속까지 아주 수동적인 그 피지배 민족으로서의 모습으로 꽉 차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민족이 공격하고 어떠한 압제를 가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지만 이들은 꿈틀하지조차 못하는, 430년의 종살이가 그들을 노예로서의 정신을 꽉 박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언을 하죠. 내일 우리 전쟁한다 아말렉하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큰 두려움과 막막한 공포감,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남자는 다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다 430년 종노릇하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아말렉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자신이 있나 봐. 뭔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비결이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정작 전쟁이 시작됐을 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한 것이 전부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너무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는 현실을 결정짓는다. 할렐루야.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하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전략가냐,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특공대냐, 진두지휘를 잘하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 결정짓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니까 지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전쟁의 승패라는 현실을 결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이제는 방법 없어요, 그런 사람이 궁색하게 하는 행동, 이것이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가장 액티브하고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의 손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난 환경이 좋지 못해서, 나는 스펙이 약해서.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그런 관점과 기준으로 진단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성공과 패배의 진짜 이유는 기도했느냐? 끈질기게 기도했느냐? 끝까지 기도했느냐? 내가 기도를 놓아버렸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올해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년 되는 기념해가 2017년입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제로였어요. 제로, 말 그대로 제로. 교황의 권세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고 로마 가톨릭의 권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매일매일 살해 위협과 무력감에 깊이 시달리고 괴로워했다 그래요. 이 루터의 살았던 집을 가보면 그 성지순례 그 벽에 방 안의 벽에 이렇게 쭉 잉크가 흘러내린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 이 루터에게는 마귀가 너 이제 교황청에서 널 죽일 거야. 너는 아무도 모르게 암살당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너는 쓰러지고 말 거야. 너는 패배할 거야. 이게 그냥 영적으로 아니라 너무나 이것이 절박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에게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서 마치 그 방 안에 마귀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유혹과 패배의 말을 던지는 것과 같이 이게 너무 뼈저리게 그래서 그냥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거야 하면서 쓰고 있던 그 잉크를 던져가지고 여러 번이나 그 벽에 잉크가 흘러내리고 그게 지금도 흔적으로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통스러운 종교개혁의 지난한 과정 속에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승리하죠. 그 비결을 그는 기도에 둡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나에게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방해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우선순위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해 보이는 그 어수선한 것들 이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때로는 기도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실을 꿰뚫어 본 사무엘 최드위크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유일한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의식에 안심한다.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부들부들 떤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떤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작전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시급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기도보다도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기막힌 작전,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역사해 주시는 것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았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시에 그 포탄이 빗발치고 언제 어떻게 적군들이 밀려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야전에서도 자신의 천막 위에 흰 손수건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쫄병이든 장수이든 간에 링컨의 막사에 흰 손수건이 걸려있으면 아, 우리 대통령님이 지금 기도 중이거나 저 때는 누구라도 어떤 시급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노터치 기도예요, 기도.
왜요? 링컨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는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렇죠. 북한이 남침한 지 3일 만에 서울이 와르르 함락됐습니다. 얼마 못 가 남한 대부분을 뺏겼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그 국제시장 영화에서 나왔던 그 메리디스 호 그거 타고 그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남한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 근데 문제는 뭐냐?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일본 그 오키나와 기지 그 주변이 너무나도 빽빽한 안개로 꽉 항공기가 뜨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가가지고 폭탄도 떨어뜨리고 막 하여튼 막 그래야 되는데 작전 불가.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 초량교회에 300여 명 목사님들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300여 명의 목사님들,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한 주간 금식하고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나라 보호해주시고 공산당이 붉은 영의 사상이 이 나라를 잡아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눈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에 오키나와의 안개가 걷혀버리고 비행기가 뜹니다.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거두고 서울을 수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 여기 계십니까? 사업의 세계는 전쟁터와 같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힘과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고 모세처럼 매일매일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물꼬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고통스럽고 저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할까 늘 걱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손을 드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불신 영혼의 여리고 성벽과 같이 서 있는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걱정할 시간에 기도의 손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느냐 아니면 아말렉에게 잡아먹히느냐에 인생 문제에 패배하느냐에 기도의 손을 드느냐 안 드느냐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도는 현실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을 때에 그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졸다 깬 분들은 마이크요.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과거 모세는 이 나무로 만든 지팡이로 여러 가지 이적을 발휘했습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 나타났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 땅에 열 개의 재앙이 임했죠.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킬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구할 때 붙들어야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나무 지팡이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달리셨던 나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분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 기도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그 이름을 주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어. 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찬양 우리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함께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귀중한 영적 교훈을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붙잡는 거예요. 외국에 갈 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항이나 항구 도시에서 입국 심사관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아무리 만면에 스마일, 이 미소를 탁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비자를 갖지 않고 있으면 NO, 거절당합니다. 반면에 옷을 아주 허름하게 입고 미소 하나 짓지 않아도 그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웰컴, 어서 오세요입니다. 문제는 비자가 있느냐 없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기도, 아무리 미사여구 쓰고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아무리 막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눌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고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도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80 이상 된 노인이십니다. 힘이 빠지죠. 진 빠지고 손이 어쩔 수 없이 천근만근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됐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우리 기막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12절 13절 보니까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세 번째 교훈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누구에게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귀에 아주 간교가 치고 들어오고 우리를 아주 그냥 벗겨먹으려고 하는, 아주 그냥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원수마귀의 집요한 공격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 버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의 발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유명한 TV 설교가였습니다. 대부흥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지미 스웨거트, 미국의 방송 설교가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불륜에 빠지고 추락해버립니다. 전 미국이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입으로는 거룩하다 그러고 자기 입으로는 뭐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러고 성경 최고다라고 하더니 자기는 저렇게 불륜 저지르고 저 따위다. 기독교계가 엄청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비난할 때 그런데 한 친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지미 스웨거트 목사가 저렇게 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 자리는 혼자 기도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기도하지 않은 내가 더 죄인이다. 여러분 이건 남의 말입니까? 우리는 뭐 다를까요? 마귀가 우리를 작정하고 저거 잡아먹어야지 우리에게 그냥 집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동역자가 있으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찰스 피니, 또 한 사람은 D.L. 무디. 배경이 너무 달라요. 학벌이 너무 달라요. 이 찰스 피니는 변호사 출신, 학벌이 최고였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문법이 너무나 엉망이고 그가 쓴 설교문을 보면 이건 도대체 보케블러리도 다 틀리고 막 엉망진창. 그런데 이런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이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을 자기들의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헌신된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는 아벨 클레리라고 하는 헌신된 기도 동역자, 무디 목사님에게는 침대에 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단 한 가지 무디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던 메리앤 애들러라고 하는 분이 늘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의 시대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헌신된 기도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응답 주시고 격려 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그 시대를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초가 되면 중보기도 작정들을 하시죠. 그러나 정말 기도해 주시는 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걸 정말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서울을 복주고 대한민국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교회, 축복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이십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자녀들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교회 떠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로마의 유명한 목사였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했다는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말처럼 그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능력, 예수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간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인간관계 뭡니까? 그것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복된 인간관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어디 영화 보러 다니고 그냥 뭐 10년지기야. 10년지기가 아니라 같은 혈육이어도 문제 생기니까 원수 되더라고요.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관계,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관계에서 진정한 관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부자인가요?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을 옆에 둔 모세처럼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기도 동역자들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이 최고의 부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 동역자가 있으세요? 그 아멘은 정말 축복의 아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 동역자를 갖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따위 거 필요 없어. 이 교만은 기도 동역자를 내 곁에 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 산 위에 나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도 돼. 뭐 저 아론이랑 훌 저거 뭐 아이고 저거 뭐 저거 저 얼마든지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올라가는 그 겸손 가운데 그가 힘이 빠지니 그들이 기도 동역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겸손한 기도의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겸손한 영혼이 주변에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동역자가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함을 통하여 서로를 세우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와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좌우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함께 찬양하네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죠.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눈과 몰아칠려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적이 얼마나 강하냐가 아닙니다. 내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을 결정짓고 좌우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위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현실을 결정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겠습니다. 내 삶을 붙들어주시고 내 지금 막혀있는 현실을 하나님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